진실 규명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추모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만행을 역사에 기록하고 진실과 정의의 투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오직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다 공권력에 의해 돌아가신 내국열사 5인의 넋을 기리고자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6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아무 증거도 없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국가 기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항에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증인 신문, 반대 신문도 없이 3개월 만에 졸속 재판 진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자료에만 기댄 부당한 판결을 거짓 촛불의 압력에 굴종한 반 대한민국 판결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판결문을 작성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혈인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최소원 등 외부 정책 의견을 청취한 것은 그렇고 헌법 위반이 아니며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은 국가정책적 판단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왜곡했고 정의를 거부하며 불의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 또는 범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찰 공소장과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한 검증도 고용태, 이진동, 김수현 등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조작 기획한 증인에 대한 조사도 심지어 대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것도 세 달 만에 쫓기듯 판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유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결정이었음에도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은 죽장을 들었고 사단 벽을 설치했으며 안구경 3번 출구와 4번 출구에 피 흘리고 쓰러진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외면하였다. 어떻게 병합적 집회에 무려 5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서울시와 당시 행정안전부는 진실 규명을 위한 그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책임 규명도 하지 않았다. 앉아주세요. 이들은 진실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한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일 뿐이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박근혜 대통령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 결정은 원천 무효형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애국열사 5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그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이 더디게 다가오지만 끝내는 올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기간 승리 시 공권력에
위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애국 열사 5인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 당시 돌아가신 애국 열사 4인 위의 애국 열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다. 맞습니다. 거짓과 불법 그리고 분리로 얼룩진 2017년 3월 10일 12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은 완전 무효이다.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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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돌아가신 애국 열사 5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